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집소리 달인입니다. 휴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도 아무튼 오전에 두탕 뛰고 오후에 또 하루 보내고 퇴근길에 우리 새끼들 먹일 옛날 우리 아이들이 옛날 치킨을 좋아해요. 여기는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옛날 치킨을 좋아해가지고 어제는 좀 늦어서 못 사고 일반 치킨을 사갖고 갔는데 하필이면 사간 날 딸내미가 아파가지고 못 먹었어요. 예. 저도 좀 어제 모처럼 그냥 집에서 맥주 한잔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맘 편히 저도 좀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마음이 걸려서 오늘은 우선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은 딸내미가 좋아하는 딸내미도 좋아하고 아들내미도 좋아하는 옛날 치킨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싸고 맛있고 중앙시장입니다. 여기가 중앙시장.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잘 보내셨나요? 두 마리 해주세요. 네. 아니 쪼개주세요. 아니 통으로 해줘. 통으로. 아니 나 여기 중앙시장인데 옛날 치킨 한 마리 튀겨다 줄 테니까 먹으라고. 한 마리 더 시켜야 들어간다. 친구 하나 갖다 주게. 한 마리 더 해줘요. 3마리요? 예, 그러니까 총 3마리. 다 각자 해? 두 마리는 같이 해주고 한 마리만 따로. 예. 중앙시장에 가면은 좌쪽 가면은 순대 먹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먹는 것도 맛있어요. 예. 옛날에 엄청 좋아했는데. 아, 저렇게 혼자서 앉아서 딱 그냥 저런 데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 예전엔 저도 종종 시장 안에서 순대 파는 데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먹었거든요. 예. 지금은 오히려 더 젊었을 때 더 그랬는데 지금 나이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안 하게 됐네. 바쁘다 보니. 예. 예전에 시장 안에서 이렇게 소주도 한잔 먹고 그랬어요. 예. 다 드려? 뭐요? 서비스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 먹으시고. 예. 아이고. 주는 걸 왜 마다해? 다 먹어야지. 아니 고구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 김밥값은 따로 치킨값은 계산했어요. 통닭값은 예.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주신대. 이용해 주니까 고마워. 아이고 우리 애도 오늘 뱉어주고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많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9개짜리.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많다 많아. 아 이게 맞나? 이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님이 시골에서 아니 시골이다 보니까 할머님이 이렇게 뭐 장을 보고 어릴 때 봉다리에 이런 걸 싸갖고 오는 걸 막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는 기쁨, 사가는 즐거움. 아 이것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화가 나시고. 아이고,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도 이렇게 끝났네. 밥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지금. 딸내미가 어제, 똥을 변을 못 봐가지고 배가 아파서 아빠가 치킨 사가는데 맛있게 못 먹어가지고 그게 좀 속상했거든요. 오늘 맛있게 먹겠죠?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늘 휴일이라 주차장도 공짜네. 아이고, 오늘 하루 일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야간 근무 갑니다, 야간 근무. 야간 근무. 네, 지금 8시가 다 됐는데요. 싱크대에다가 도토리 가루를 버렸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아이고, 배 안에서 무기 됐겠네. 네,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갔다 오려고요. 현장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야간 근무까지 정리하고, 네. 가자! 뚜루라. 아, 이게 10일 저녁이라 주차할 데가 없네. 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안 넣더라도 옆에 다 세우면 안 돼요. 막으면은 벌금이 더 비싸. 예. 네. 여기 진짜 장애인 주차장은, 예, 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아우, 차를 어디다 놨는데. 아, 여기 주차 많네. 진짜 내기가 애매모하네. 손톱 문제가 아니야. 손톱이 짧았는데. 이거 뭐 즐기다가 샀는데, 씨. 진짜, 씨. 예, 안녕하세요. 도토리 가루를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백 안에서. 아, 무기 지금 됐겠네요. 되겠어. 에이, 들어가야 돼. 네, 잠깐만요. 말굽이 없네?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네, 잠시. 지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앞에도 도토리가 있네. 도토리 가루를 얼마나 버리셔가지고. 묵 많이 하셨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시만요. 가루를 많이 버리셨어요? 아이고, 안 돼요. 너무 싱크대. 아이, 밑에서부터 그냥 배관 안에 까득하네, 깍차네, 들어있었네.
뭐라고 했지? 아, 왜 뭐 고추 뭐 이런 거 시켰냐? 매운 거 봐. 이거 먹어, 후라이드 먹어, 아가. 내가 됐어. 예, 다 뚫렸어요. 기존에 기름까지 다 털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네, 예, 예. 제가 안에 이물질 하나도 없으니까 꼭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와서. 여기 앞에서부터 꽉 차있던 이제. 물 내려가면 됐어. 예, 아니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동안 앞에 꽉. 부터 찌꺼기 보시면 다 깨끗하죠? 네. 여기 배관이 엄청 기네. 배관이 길어. 배관이 물이 잘 빠진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비 같은 거는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네. 여기는 앞으로 기름도 잘 박힐 가능성이 높은 배관이에요. 예. 네. 여기는 잘 빠진 구조가 아니에요. 배관 자체가. 네, 지금. 그리고 배관이 너무 길어. 지금 5m, 5.5m입니다. 평균 아파트 대비 배관이 너무 길어요, 여기는. 행주관이. 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공용관이에요. 여기까지가 고객님 관이고, 지금 거의 한 5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가 물이 없잖아요. 보시면, 빠꾸하면 뒤로 올수록 물이 많아요. 배관이 거꾸로 된 거예요. 보시면 물이 차있잖아요. 이 물은, 다음 물이 안 오면 물이 안 빠지고 항상 차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자연적으로 안 빠져요. 무조건 물을 내려줘야 되고,
앞으로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도 바로 수도를 잠그시면 안 돼요. 일정 부분 물을 흘려 주셔야 돼요. 예, 여기는 이런 저기들은 집들은 항상 설거지하고 기름기 같은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뭐 이제 예, 다음에 문 열어서 또 열어주세요. 예. 일본. 아,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먹고 자야겠다. 아, 영상 편집도 해야 되는데. 아, 이 끝나면 할 일이 더 많아. 아. 아, 힘들어. 일이 끝나면 일이 더 밀려있어. 영상 편집도 해야 되지. 블로그 올릴 것도 그냥, 아우, 떼놓치니까 자꾸 사진이 자꾸 밀려버리고, 영상도 밀려버리고. 하루 놓치면 계속 영상이 막 딜레이가 엄청 돼요. 그다 보면, 아, 먼저 올려야 될 영상들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은 어느 시기가 놓쳐버려. 그러다 보면 그 영상은 다시 잊혀져 버려. 갖고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데. 정말 영상 하나 뭐 편집하는 거 저야 뭐 큰 편집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앉아가지고 잘라내기 하고 인코딩 하고 다시 올리고 하다 보면 예 늦은 시간에 잠에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요새는 참 취미활동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헤매네요. 마음의 여유가 없네.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오고 가고 작업 시간까지 약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현장까지 그렇게 해서 작업 다 마무리 됐습니다. 네. 이곳으로 야간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